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오늘은요, 결혼한 남녀의 그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바람을 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남성들만 바람 피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람을 핀다 하더라도요, 남모르게 몰래 숨어서 쉬쉬 하가면서 바람을 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요 정말 그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이나 또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바람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둔해지기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 여성들의 바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여기저기서들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여성들도 몰래 서리에 먹는 과일이 훨씬 더 맛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여성들도 이미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몰래 참외밭이나 수박밭 뭐 이런 곳에서 그런 과일들을 서리해 먹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돈 주고 사먹는 것보다요, 몰래 하나씩 살짝 따먹는 게 훨씬 더 맛있고요. 게다가 또 아주 찰지게 재미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성들도 이제는 그 느낌, 그 재미를 알았기 때문에 남성들 못지않게 여성들의 바람도 꽤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여성들의 바람에는요,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한 번에 단숨에 살짝 한순간에 일탈로 바람을 피고 마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외로움이나 허전함, 그리고 그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바람이 여성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오래오래 함께 살다 보니 그만 감각이 둔해져서, 뭐 어떤 연예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입맞춤 키스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오빠랑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라는 그런 연예인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럴 정도로 남편들은 여성들한테, 아내들한테 아주 무덤덤합니다. 뭐 이쁘다라는 표현 당연히 안 하고요. 또 여성을, 아내를 설레게 하는 어떤 이벤트 같은 거 전혀 준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우연히 바깥에서 어떤 남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 남성은 수시로 예쁘다, 그리고 멋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특별나 보이냐 라는 등의 표현을 자주 해줍니다. 그러니 그 남성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거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남성을 만나러 가겠지요. 네, 그렇게 여성의 마음이 변하면 당연히 남편을 향했던 마음이나 남편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봤던 그 마음은 어느샌가 보따리 싸서 휙 멀리 던져버리고요. 새로운 남성에게 향하는 마음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요. 나는 사랑이야. 그리고 내가 하는 건 로맨스야.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불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연애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렇게 결혼한 유부녀들이 바람이 났을 때 그 바람 나는 대상의 남성들은 어떤 남성들과 주로 바람이 날까 하는 말씀, 세 가지 유형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성들은 전에 알고 있거나 아주 익숙한 사람과 바람이 잘 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그 결혼해서 살면서 행복하고 남편이 본인을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평생도록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게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나면 어느샌가 스르르 그런 것들은 모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그 불화도 자주 일게 되고요, 그 남편이 나만 위해줄 줄 알았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떠났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삶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녀들 때문에 혹은 시댁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받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요, 뭔가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조금씩 마음 안에서 움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감히 표현하는 여성들이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물론 당연히 이런 바람이 모든 여성이 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가족 안에서 행복을 찾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너무 그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은 여성들 중에는 뭔가 조금 벗어나서
다른 사랑을 찾고 싶어하는 여성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여성들은요, 뭔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람과 새롭게 짠하고 불꽃 튀기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원하기보다는요, 내가 좀 알고 있던 사람, 예를 들면 옛날 첫사랑이나 아니면 예전에 사귀었던 연인과 한번 다시 만나볼까? 다시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25.9%의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만났던 첫사랑의 그 남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띵똥띵똥 전화를 여기저기 돌려서 수소문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만나서 둘이 대화를 하다가 혹시 짠! 하고 불꽃 튀기면서 마음이 맞았거나 눈이 쫙 맞아 떨어지면은요,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서로 잘 알고 있고, 또 오랜만에 새로 만나서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만났던 사람들은 익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하염없이 빠르게 빠르게 후루룩 진도가 나가서요, 손잡고 입 맞추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까지도 빠르게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늘 보던 사람이 아니고 오래간만에 만났지만 그래도 새롭게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더 짜릿한 느낌도 많이 들고요. 또 오래간만에 만났던 그 남성은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집에 있는 남편과는 다르게 애정 표현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해주면서 본인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익숙한 사람과 연애를 나누고 있는 여성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요, 절대로 이혼할 생각을 안 하고요, 가정은 가정대로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본인의 그 짜릿한 느낌은 이 바깥에서 만나는 이 사람에게서 느끼면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서로 백지장도 맞들어야 소리가 난다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둘이 같이 서로 잘해야 되지만요, 여러분들의 아내들을 너무 외롭게 만들지 않았나 한 번쯤 혹시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부녀들이 본인의 불륜 대상은 나이든 남성보다는 자신의 나이보다 더 훨씬 어린 젊은 남성들과 연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여성들이 결혼할 때는 본인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남성과 결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남성이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더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2세 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때도 안정적인 남성과 결혼을 하는 게 아이를 키울 때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나이가 있는 남성들과 결혼하는 반면, 이제 한 40이 넘어서 50대, 60대쯤 뭔가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사랑이라는 대상을 찾을 때에는요, 본인보다 젊고 어린 남성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오, 그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들, 특히 중년 남성들이 젊고 어린 여성들을 봤을 때 마음이 동하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데이트하고 싶다라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예, 물론 마음으로만 그쳐야 됩니다. 그거와 똑같이 우리 중년 여성들도요, 어린 남성들을 봤을 때 마음이 동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들도 시대 흐름에 맞춰가는 것 같아요. 남성들만 찾던 그 젊은 여성들, 이제는 우리 중년 여성들도 젊은 남성들을 만나면서 본인한테 없는 젊은 남성들에게 느껴지는 그 활기찬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그런 기를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젊은 남성과 연애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남성과 연애하기를 좋아하는 여성들의 특징은요, 본인의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일수록 젊은 남성과 연애하기를 많이 바라고요, 젊은 남성을 찾아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소개받고 뭐 연락하고 이게 아니고요, 소개팅 어플 같은 곳에서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요즘은요, 인터넷이나 SNS 그리고 그 소개팅 어플 같은 게 너무너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은요, 접근하기가 너무 쉽다라고 해요.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그 소개팅 어플에서 주고받는 대화로 약속 장소 같은 것을 정해서 만나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합니다. 세상이 발전해서 좋은 것도 너무 많지만요. 아, 이렇게 또 다른 면으로는 나쁜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살짝이 안타까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결혼한 유부녀들이 특히나 중년 이후의 여성들 바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너도 나도 불조심이 아니고요. 너도 나도 아내 조심, 자는 아내 다시 보자 라는 표현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